지금 시장 보겠습니다. 계속 안 좋죠. 양시장 0.5% 안팎의 하락이고 선물시장 낙폭을 더 키웁니다. 0.67%까지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를 찾을래야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는데 선물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지금 6천이네요. 6천 계약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시장으로는 쌍끌이 매도, 외국인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나란한 매도 흐름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재차 2,700선 테스트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850선 이탈이 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종목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 어떤 특징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쏠림이 좀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결국은 종목권 장세로 좀 흘러가지 않나. 특히나 이제 연준과 AI 반도체의 대립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오늘도 종목은 반도체 위주와 에너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종목 KN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침 냉각 사용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요즘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밸류체인에 종목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세 분출과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 3거래일 연속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뭐 그전에도 특히나 이제 발열 문제, 액침 냉각 소식이 들려올 때 2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가격 조정을 좀 봤고요. 매크로 변수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도드라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물론 반도체 안에 이제 발열 문제와 뭐 전력 수요 등등 계속적으로 화두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인 뭐 HBM과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은 좀 받지 않겠느냐.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190만 주 정도 동반되고 있는데 오후에도 시장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강세를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장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저 셀입니다. 역시나 뭐 작년 뭐 중반부터인가요? 작년 중반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화두였다. 암메 반도체 TC 본더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HBM4에서는 하이브리 본더,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가 이미 공언한 상태인데 과연 TC 본더의 대항마가 LC 본더 레이저 셀이 될수 있을 것이냐? 기술 쪽이고 모멘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이저 셀 같은 경우는 TSMC가 이제 코어스 패키징 후공정 장비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용 납품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삼각동맹 체제죠. TSMC와 하이닉스까지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세가 21선 안착 여부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삼성전자는 어떻게든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랑 오해를 좀 풀고 TC 본도로 가든지, 아니면 뭐 배시로 가면서 하이브리 본도로 가든지, 아니면 대항마인 후공정 쪽에서 레이저 셀, AC 본도를 찾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지금 11,000원에서 등락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6%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스코 임상 종약 케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뭐 흐름 중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HLB 뭐 단타 대회가 열리는 듯한 모습은 있었는데 결국은 뭐이 부분도 저가 매수세와 이제 결국은 아스코 임상 종양학회 이벤트였었습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 이제 영노화 mRNA를 이용해서 기술 기반으로 뭐 이제 노화를 좀 늦추는 세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습니다. 보니까 해당 고객사가 이제 턴 바이오사와 기술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변곡점에서 좀 등락 과정이 계속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신고가 작년 연말이죠. 46,750원을 찍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막바지에 좀와 있지 않나. 결국은 이럴 때 이제 주가를 좀 쌓아주려고 하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뉴스 플로우는 거래량 동반을 좀 확인해 보는 모습이 좋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가 면역 플러스 앞으로 더불어 뉴스플로우를 탄다면 더더욱 고공행진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장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P&T 모습입니다. 1분기 때 실적들 선별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는 CIS와 PNT가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써냈는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투심이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데 마찬가지였지만 오늘은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창구 ESS,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전극 공정 계약을 했다. 네, 그 전극 공정 안에 최근에 공급 계약을 또 공실현한 기업이 있습니다. PNT입니다. PNT가 이제 영업 비밀상 비공개했는데 PNT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측으로 지금 변곡점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4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 라인에서도 충분히 인터배터리 데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는 전선에서 에너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일선 키 맞추기가 좀 진행 중인데 전일에 이제 이틀 전이죠. 상당히 갭상승으로 좀 강렬했습니다. 갭상승이 나온 이유는 지금 이제 전선 종목들이 고점에서 꺾여가고 구리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마진율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특히 이제 닭이 먼저냐 다가리 먼저냐 이러면서 에너지 쪽으로 근본적인 수요가 좀 몰려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까지 모두 다 좋은데 과연 트럼프의 이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섹터는 좀 어디일 것인가? 이게 주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수소와 원전이 트럼프의 좀 리스크는 그나마 적게 받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친환경에서 반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봉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18,500원이 변곡점이었는데 일단 갭 상승으로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00원 마디가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22,000원 안착 여부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있는 23,000원대까지 매물 돌파가 된다면 월봉 3만원까지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다음 달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체코 수주를 뭐 따오든 따오지 않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대감이 묻어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일봉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20만원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계속 안착하고 유지 단계입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월봉 모습 좀 보시면 월봉이 꼭지입니다. 지금 21만원까지 찍은 모습인데 연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10만원을 안착하고 30만원을 향해서 특히나 중간 마디가인 25만원까지 갈 수 있느냐?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보면서 접근한 신규 접근자들도 상당히 이제 화두거리가 되는데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SK하이닉스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를 제치고 50%에서 60%, 70%까지 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저의 지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60%, 70%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의 SK하이닉스의 캐파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옥시아랑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산 라인을 HBM으로 좀 바꿔주겠다. 이미 뉴스플로어가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계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더 강렬한 엔비디아의 모멘텀. 현재로서는 실적 말고는 다른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20만 3천 원인데 여기서 시장의 투심이 SK하이닉스로 더더욱 수급이 쏠릴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도 좀 보수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규 접근분들이나 보수적으로 먼저 접근했던 분들은 조금 더 차익 실현을 가격 전략을 보면서 익절가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익절가는 제가 며칠 전에 이미 공개해드렸습니다. 18만 5천 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추세는 좀 무너질 수 있다. 특히나 또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삼성전자 바닥권에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두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변곡점이 시장에 와 있고 6월에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자리를 좀 옮겨서 세세한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점상시크릿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점상의 첫 오프라인 강연회가 지난 주말 진행이 됐었죠. 여기 김민준 전문가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뭐 분위기는 너무 좋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늘 이제 탑 전략에 아무래도 멘탈과 좀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5대5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양측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온라인 네. 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계속해서 오늘도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매일 오전 10시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시면 점상시크릿 본편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급등세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증시에 있는 기술주들은 굉장히 또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현재 보합에서 맴돌면서 8만원선 갈듯갈듯한데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연 8만전자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시장 나란히 0.75%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약세 움직임, 특히나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꽤나 많이 밀리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0분 사이에 갑자기 강하게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 나타내는 쪽, 오늘 화장품 쪽 슬슬 이제 시동을 겁니다. 뭐 BR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강세 흐름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 시장에 대안이 돼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도소매 쪽으로 장 초반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좀 눌렸는데 다시 또 탄력이 붙고 있는 흐름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수에는 큰 기대 걸기가 좀 요즘 힘듭니다. 종목에서 답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